굿모닝, 안녕하세요. 4월 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우와, 찬란한 황금 일출이 떠오른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한 부활절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오늘 벌써 새벽 기도 가서 부활절 예배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난주간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실망도 안 하고 SNS도 좀 자제하고 그랬죠. 동영상만 찍어서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황금 일출 좋은 날씨입니다. 네, 4월 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모두 모두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휴일 지내시기 바라면서 또 크리스찬들은 오늘 부활절이라 교회를 가시죠. 네, 가서 부활의 기쁨을 많이 느끼고 또 계란도 부활의 의미로 찐 계란을 교회에서 나눠주면 두개 주잖아요.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또 이웃에 나눠주고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부활절 헌금을 모아서 터키, 튀르키예에 성금으로 보낸다고 우리 결정을 했어요. 네, 아주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활절 헌금으로 모아서 튀르키예에 전쟁난 그 나라에 지진난 그 튀르키예에 보낸다고 하니까 아주 많은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4월에 벌써 9일이네요. 열심히 사신 여러분. 1월, 2월, 3월 벌써 지나고 4월도 9일이 되었네요. 네, 전부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4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연한 봄으로 들어온 날씨입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더 허니연구소 허니할매. 네, 자연을 전하고 일출을 전하는 일출 전도사 할매입니다. 네, 모두 모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일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와, 벌써 태양이 이제 좌측으로 해서 동쪽을 향해서 갑니다. 6월달까지, 6월 더운 6월 하지까지는 완전 동쪽으로 가서 우리가 동해안 바다를 보면 완전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해가 1년 365일 해뜨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5도씩 달라져서 한여름에는 동쪽에서 뜨다가 이게 쫙 와서 동남쪽으로 또 가을 되면 또 옮겨오고 겨울 동지까지 또 완전히 동남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움직여가고 45도 각도로 해 뜨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멋있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요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누구나 마음에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더 허니연구소 허니할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제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입니다. 일요일 아침이니까 벌써부터 저 멀리 들리는 오토바이족들이 자전거를
자전거도 타고 또 오토바이 타고 휴일을 즐기러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소리가 들리네요. 네, 아주 즐거운 오늘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아침 일출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 여기는 강원도 산처원 허니연구소 허니알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